국내 물산업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2017 워터코리아가 오는 21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광역시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최로 마련됐으며 120개의 국내외 물산업 분야의 기업이 참가해 미래 상하수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국내 우수 신기술들을 소개하는 480개의 부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수출 상담과 국제 워크숍,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존하는 기업의 산업 동향뿐만 아니라 미래 물시장의 기술력과 인력 확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